전주얼은 계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운산 마천골에서 왔다 전하면 아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뭘 염탐하고 있냐? 염탐이라니? 염탐이 아니면 왜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으면서 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 고우지랍도 넓다. 남이야,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뭔 상관이야? 저기 어디서 악다구리를 박박 쓰고 그 새끼 같은. 안으로 드시죠. 전주어른은 상감기법을 잘 아는 조선에 몇 안 되는 분이라 들었습니다. 우선 이걸로 비천상 상감을 넣어 금사리병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느 대가댁 주문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 팔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걸 주문도 없이 만들어 판단 말입니까? 이런 물건을 1년에 한 번 주문 받기도 힘듭니다. 조선이 아닙니다. 조선이 아니라면? 천국입니다. 천국에선 지금 수많은 양인들이 드나들며 신비로운 조선의 공예품을 비싼 값에 수집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시일이나 값에 연연하지 마시고 훌륭한 사리병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주문만 잘해주시면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큰 이문을 남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 해보죠. 그럼 어디 들르실 데 있습니까? 아니다. 다녀가셨단 말이오? 예, 도방어는 다녀가시가 거기는 왜 나타났단 말입니까? 글쎄, 그건 당장 가서 무슨 일로 왔는지 소상히 알아보시오. 예. 아이고, 이런 젠장. 아이고, 이거 수금도 안 돼갖고 진짜 미치겠네. 이대로 들어가면 또 한번 유행수가 난리를 칠 텐데. 야, 임마, 그 흉년에 굶어 죽는 사람 천진데 산에 안 들어가고 목구멍에 풀칠하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 아, 형님이야 입이 하나지만 전 입이 셋이요, 셋. 야, 임마, 아 그러니까 너보고 누가 장가가래?
내가 괜히 안 가는 줄 알아? 이 입이 무서워서 안 가는 거야 이놈아 이 자식은. 아 형님. 아 왜 그래? 어? 아니, 아니 뭐야? 아니 저. 어? 아니 저게 누구야? 단영아 가십니다요? 응? 아가씨, 임두방님 옆에 있던 자를 기억하십니까? 일전에 광산에 찾아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홍대수라는 자입니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